또 실제 출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이 지금 이 상황에선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국이라는 분에게 민주당뿐만 아니고 그거는 늘 역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조국을 정치권으로 불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전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기승전 조국. 이래도 조국, 저래도 조국. 아, 또 조국이구나. 그래서 운영위에까지 불러냈는데 운영위에서 뭐 조국 수석이 더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뭐 종종 봤죠. 이런 상황을. 근데 조국 수석이 원래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상황적 요인이 조국을 정치 한복판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네. 자유한국당이 특히 나경원 대표가 뭐 때문인지 그 조국 수석을 계속 정치 한복판으로 점점 불러내서 저는 지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예. 세월호 어제 우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또 막말 논란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 결국에는 본인들도 사과하고 당대표까지 나와서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사과 진정성을 두고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정치권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겁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막말을 한 것이고요. 그 막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도 그분들 주변에서는 그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뭐 세월호 피로감 뭐 5년이나 됐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것도 표현은 순화됐지만 막말 보도죠. 그래서 그런 유유상종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막말 해명 과정에서 진정성이 없는 건요. 그중에 한 의원은 사과하기 1시간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뭐 더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과를 하니까 갑자기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막말은 순수성이 있느냐 진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테나가 있었던 거죠. 황교안 대표를 세월호 뭐 관련 단체가 고발하니까 그런 글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말의 순수성조차도 없었다. 네, 예. 그 막말의 순수성이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예.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안테나를 맞췄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사과를 해버리니까 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그 모든 것이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안 이쁜 정도가 아니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한국당은 이 차명진 전 대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5.18 마만 의원들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도 아직 마무리되지 네. 못했거든요. 이게 내일 19일이죠. 네. 윤리위가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겁니다. 이 사안 자체를 그냥 페이드아웃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없어질 사안이냐 아니거든요. 이게 뭐 여권이 그냥 스물스물 넘어간다 해서 그냥 놔둘 사안도 아니고 언젠가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고 당연히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뭐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데 지금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국민들 눈에 흡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될 사안이고 이번에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가 정진석 의원의 건도 같이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뭐 남의 가슴 후벼 파서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국민적인 애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왜 이런 글들을 올렸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뭐 감정적인 부분이긴 하나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형태로 자꾸 변질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제 범죄적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여기 이제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거론되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당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걸 그냥 정쟁의 대상이 그 오염될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일종의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좀 발동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그 표현의 네. 문제는 있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뒷배경을 뭐 국민들한테 굳이 이걸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좀 어폐가 있겠죠. 예. 다만 우리가 이제 평론가적 입장에서 그 말을 해서 왜 했을 것인가. 더군다나 정치적 감각이 있는 중진 정치인들인데 그러면서도 굳이 그 말을 했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의 여당의 뭔가 힘의 논리에서 뒤처지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술적 행동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하수를 썼다. 하수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민주당이 총선 룰을 결정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치 신인한테 기회를 주고 뭐 현역 의원 프리미엄은 줄이겠다라는 게 큰 틀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정치 신인에게 뭐를 주겠다는 뭐 옛날에 있던 10%라서요. 아직은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기사에 따르면 지금 정치 신인이 10%예요. 남성의 경우. 이걸 20%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고 사실 일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세비가 아깝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역 프리미엄이 아니라 아마도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그 총선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바가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회의원 심판, 현역 의원 심판 이게 중요한 한 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걸 보면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회에 대한 소리를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는 전투잖아요. 이 전투가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개별 지역구에서 1대1로 붙게 되니 그 경쟁력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현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것을 지금 룰에 잘 반영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모두 경선을 거치게 제일 하겠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동안에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두 후보의 그러니까 A 후보, B 후보가 있으면 두 후보의 격차가 여론조사 격차가 뭐 30%가 된다든지 그럼 단수공천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경선한다. 이건 현역 의원들한테는 되게 부담되는 메시지라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비고 네. 본회의는 더 텅텅 비고 지역을 돌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됩니다. 그러니까 네. 룰이라는 건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최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냐 그러면 내년 총선이 뭐가 가장 관건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예. 지적하셨듯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정치적 속으로 이야기하면 바람이거든요.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이건데 아마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들, 즉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늘 개혁과 변화의 바람입니다. 내년은 아마 더욱더 심할 겁니다. 더군다나 정부 실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 즉 민주당이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야당보다 더 센 개혁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게 정치 신인에 대한 10% 가산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도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따져보면요. 4선 이상 6선까지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가 4선 이상입니다. 중진들이죠. 나머지 90명이 초재선입니다. 초재선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그 심각한 중진들이 포비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갈이 바람이죠. 소위 말해서 혁신 바람.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 신인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정치 신인에 대한 등용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물갈이를 하기 위한 순환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차원 본다 그러면은 90여 명이 되는 초재선 그룹들이 사실상 전부 친문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친문에 대한 집권 하방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 이 부분, 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당에 대한 장악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총선에서 이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의 차출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PK 영입 1순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조국 민정수석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만큼 그래서 이런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 또 실제 출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조국 수석이 지금 이 상황에선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국이라는 분에게 민주당뿐만 아니고 그거는 늘 역사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조국을 정치권으로 불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 전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기승전 조국, 이래도 조국 저래도 조국, 아 또 조국이구나. 그래서 운영위에까지 불러냈는데 운영위에서 뭐 조국 수석이 더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뭐 종종 봤죠 이런 상황을. 근데 조국 수석이 원래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상황적 요인이 조국을 정치 한복판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네. 자유한국당이 특히 나경원 대표가 뭐 때문인지 그 조국 수석을 계속 정치 한복판으로 점점 불러내서 저는 지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자유한국당의 소망대로 조국 수석을 아무리 욕해도 조국 수석이 이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 분위기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고향이고 특히 지역에서 그래서. 오히려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승산은 해봐야 알겠지만 대중적 네. 호감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정치권에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 부고 외에는 언론이 많이 나는 게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조국 수석한테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때문에 조국 수석이 더욱더 멋집이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걸 논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년에 여러 가지 뭐 나타난 전국의 현안들 속에 그 중심에 사실 조국 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될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뭐 동떨어진 그런 관계야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할 예. 필요가 없는 건데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조국 수석이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아무리 거부를 하더라도 이제 네.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지금 정치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간다 하면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정치적 평가, 정치 직접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뭐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이 운명이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번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내홍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가 추석 전까지 10% 지지율 나오지 않으면 그때 물러나겠다라고 조건부 사퇴론을 내걸었는데도 당 내용이 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의총을 다시 또 연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어쩐 묘책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당을 깨면 다른 묘책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실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오래 지켜봐 왔어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분이 2014년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연설할 때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라고 얘기했을 때 아 저게 진짜 우리나라 합리적 보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큰 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분들이 모여서 뭔가 좀 이렇게 화합하고 타협하는 정치 제3지대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봤는데 되게 아쉬운 것은 그 정당이 지금 거대 정당과 같은 성과를 선거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3지대 정당 다양성을 추구하는 중도 정당을 평가할 때는 그 당 내부의 분들이 거대 정당 평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에서 네. 내부를 흔드는 선거 때 내부를 총질하는 이상한 의원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선거 끝나면 그 패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손학규 대표라서 진 겁니까? 바른미래당을 이라서 진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깊은 성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손학규 대표 흔들기로 가는 이것은 한국 정치에도 안 좋고 국회에도 안 좋고 바른미래당에도 안 좋고 구성원에게도 안 좋을 것이다. 시간이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제3지대 정치는 사실 실패로 끝나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 민평당 이 자체가 3지대의 정치였습니다. 이게 시민의 힘이라기보다 기성 정치의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3지대 정치는 사실상 실패다. 다른 형태의 어떤 3지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바른미래당의 3지대 역할은 일단은 실패한 것 같다. 네, 네. 실패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주요 이슈 최민희 전 의원, 세 명의 이상희 교수 두 분과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